유럽 선교사 이경신 메어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명기 18장 개혁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1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The priests who are Levites, indeed the whole tribe of Levi, are to have no allotment or inheritance with Israel. They shall live on the offerings made to the Lord by fire, for that is their inheritance. 레위 사람, 그러니까 레위 사람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사장 직분에는 또한 재판장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17장에서 언급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도 없고 분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비즈니스를 못하십니다. 할 수가 없고 해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의 정말 택한 그 제사장,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제사장이시라면은 그분은 오직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제물과 그 기업을 road by fire 그 오프링에 의해서 그 번제로 드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That their inheritance, 그것이 또한 그들이 기업이 된다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살아갈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2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They shall have no inheritance among their brothers. The Lord is their inheritance as he promised them.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세상에서는 건축 설계사이고 인테리어 디자이너이고 랜드스케이핑 디자이너이고 또한 법무사이고 컴퓨터 티처이고 또 웹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이런 모든 것을 갖췄지만은 이 모든 것이 지금에 와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봉독하고 그것을 또한 지금은 동영상으로 모두 다 이렇게 제작하여서 올리고 수정하고 에디팅하고 그 모든 과정에 이것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신 것이 너무너무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분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뭘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있는 사람, 저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세상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여호와의 분깃을 내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3절,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은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재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This is the share due the priest from the people who sacrifice a bull or a sheep, the shoulder, the jewels, and the inner parts. 그 소나 양을 잡아서 그거를 그 중에서도 그 부위를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앞다리를 드리고 그 두 볼과 위라고 하였습니다. 이너 파트,
안쪽에 있는 파트를 말합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이것만을 골라서 이렇게 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파트만을 골라서 살 수 있으면은 그렇게 사서 먹도록 해야겠습니다. 4절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You are to give them the first fruit of your grain, new wine and oil, and the first wool from the shearing of your sheep. 그래서 처음 거둔 곡식, 항상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첫 봉급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 포도주에서도 항상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겠지요. 그리고 기름,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 깎은 양털, 여기에서 new wine and oil, 올리브 오일 중에서도 아주 새로운 것만, 포도주도 가장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그것이 분깃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성 제사장에게 주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항상 new wine, 새로운 것, 그리고 올리브 오일도 새로운 것, 새로운 기름, 그것을 항상 제사장에게, 레위 지파에게 그것을 분깃으로 우리는 11조를 드리듯이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처음 난 것은 무조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5절 말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For the Lord your God has chosen them and their descendants out of all your tribes to stand and minister in the Lord's name always.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레위 지파, 그들에게는 기업도 없고 분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주시지 않은 대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분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처음 난 소산물로 그들을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는 그 자손 대대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집안에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에게,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느니라. They are descendants out of all your tribes to stand and minister in the Lord's name always. 그들에게 minister,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 minister, 사역을 하도록 그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그것을 분부하신 것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정말 많은 것을 항상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대화하고 뜻대로 드리겠습니다.